유튜브요. 네. 봤어요, 유튜브. 저 봤다고요? 유튜버라는 거 봤는데. 저요? 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걸어가는데 저를 알아보셨어요. 너무 신기해. 출발이 늦어가지고 지금 최단 코스로 갈 수 있는 지금 등산로를 선택했는데 좀 처음 오는 곳이거든요. 3km 정도 되고 제가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저만 올라가고 다 내려오고 계세요. 누가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놨어요. 완전 귀엽다. 거진 1년 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두고 온 밥은 스팸마요 덮밥을 해 먹으려고 집에서 준비해 왔어요. 김치도 가져왔고 하덴국에 담으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집에 있는 요거 발열, 요것도 발열팩 대용으로 쓰는 건데 그거 그냥 위에 담는 용기만 용기에다가 넣어왔어요. 김가루 탈탈탈. 마요네즈 빠질 수 없죠. 안에 간장 그 간은 그 양념은 미리 해서 담아 여기다가 뿌리고 왔어요. 요 오. 맛있겠다. 일단 미리 데펴와가지고 밥은 먹어야지. 맛있다. 별 엄청 많이 보이고 저기 초승달도 엄청 크게 선명하게 잘 보여요. 달이 엄청 선명하고 크게 보이네요. 아, 진짜 좋다. 이쁘다. 지금 한 8시쯤 됐는데 8시 반에 축구를 봐야 돼서 토트넘 팬이에요. 축구 다 보고 바로 잘까 하고 내일 일어나서 일출 보고 바로 철수하고 신불제 쪽에서 억새 구경 좀 하다가 하산하려고 하는데 그 다시 원점 회귀는 아니고 반대편 방향으로 내려갈까 해요. 그 신불산 자연휴양림 그쪽 방면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일단 이거 축구 보면서 요거 먹으면서 보려고요. 일단 저는 축구를 좀 보다가 바로 자야겠습니다.
탈수 다 했고 이제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7시 조금 넘었는데 덥습니다. 저 방금 걷다가 우연히 그 유튜버이신 정재 언니 그분을 만났어요. 너무 우연히 갑자기 만나가지고 급하게 사진 찍고 신기해. 완전 반가웠습니다. 아직도 여름 같아요. 지금 매미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계곡물이 엄청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10월 초인데 너무 더워요. 휴양림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가 내려가고 있어요. 한 1.89km 정도 걸어 내려가야 하는데 다행히 다 그늘길이어가지고 시원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갔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 먹은 게 없어서 어제 저녁도 거의 안 먹고 물만 먹어가지고 지금 배에 든 게 없어요. 저는 그러면은 밥을 먹으러 가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